오늘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 새끼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는 HB 투자그룹의 방승재 실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좋은 종목 이야기 많이 듣고 싶으니까요. 좋은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승재 실장과 그러면 확인을 해볼 오늘 시장에서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 새끼,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역시 삼성 무인공장 이슈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죠. 역시 유일 로보틱스가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하는 상황, 28%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넥스턴 바이오도 24%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앞으로에 대한 실적 우려감 때문에 7% 넘게, 8%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먼저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종목을 이야기해봤는데, 급등과 급락 엇갈리는 종목 중에 승리 실장님은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셨나요? 물론 넥스턴 바이오 너무 좋은 또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임상 3상에 관한 이슈가 부각이 조금 되면서 네.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사실 급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다가 또 낙폭이 과한 그런 모습들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봐도 좋을 만한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네, 유일로봇X를 네. 급등락 한 끼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으셨긴 할 것 같습니다. 유일로봇X 삼성이 무인공장 앞으로 2030년까지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정말 추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사실 재무 상황만 확인해 보더라도 네.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좋게 나왔다가 또 흑자에서 또 적자 갔다가 흑자에 적자 갔다가 이렇게 이런 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네. 사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정책의 관심도가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쵸.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뭐 LG전자 뭐 국내 기업들은 일찌감치 이 로봇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미 또 시작을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또한 110대 국정과제의 로봇 산업을 또 포함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봇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이제 기업 관련해서는 네.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네. 당연히 정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 산업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실수 또한 나올 수도 있고 안정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화 작업이 분명히 필요한 건 사실 지금 사실입니다. 네네. 그리고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산업용 로봇 업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스에 따르면 17.8% 증가한 매출액이 17.8% 정도 증가한 412억 원에 또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했지만 3.2% 상승한 33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동화 장비 산업용 로봇 자체에 대한 실적이 이런 실적들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방 고객사의 인력난이나 그리고 뭐 공정에 대한 그런 위험성 그런 문제들이 어찌 보면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수요를 좀 급증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상다라고 해서 상한가를 따라잡는 이러한 전략보다는 저는 이러한 어차피 미래가 유망한 이러한 성장 산업의 종목이기 네네. 때문에 조금 눌렸을 때 접근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로봇 종목에 대한 성장성 그런 기대감만 가지고서 진입을 했다가 좌절한 분들이 아마 네, 많으실 거예요. 말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기 보유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이 기업에 대한 이 로봇에 대한 당분간 단기간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단 중장기적으로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이제
눌렸을 때 오늘은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렇죠. 좀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좀 빠졌을 때 담는 것이 좋은지 이게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일단 매수 전략은요. 네. 2만 5천 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2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만 5천 원 정도까지 조금 조정이 왔을 때 그때 눌림목에서 담아가자라는 의견, 목표가는 다시 3만 원, 그리고 손절라인 2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아마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유일 로보틱스는 여기서 딱 정리할 테니까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등락 새끼는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수급새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새끼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새끼 수급새끼입니다. 이 중에 휴림 로봇이 오늘 또 9% 넘게 역시 로봇 관련주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화약품도 역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주가는 영 시원찮은 모습이고 하이트진로 역시 요 외국인은 사고 있지만 기관 매도가 계속 좀 붙는 상황입니다. 하이트진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8%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다음 두 번째 수급새끼, 두 번째로 이제 수급 관련된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더 자세하게 볼까요? 저는 이번에도 휴림 로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로봇. 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아까 그 유일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다가 한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9월에 보호 예수 물량이, 6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출회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시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거 지나고 나서 사야겠네요. 만약에 그 전에 이슈가 분명히 리포트가 아마 9월에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올랐을 때 조금 빠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휴림 로봇 이야기로 바로 가볼까요? 네,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으로서 기업들이 추구하는 부분 그리고 대기업들이 사실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통신, 전장, 로봇 등 5년 동안 450조 원 투자 계획이 있다 말하고 또 이슈가 분명히 또 있었고 네. 그리고 최근 한 달간 흐름을 좀 보면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사실 조금 눈에 띄게 확인이 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지금과 같은 원달러 환율이 많이 높아지고 높은 1,300원 이상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또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림 로봇을 좀 가져와 본 거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템이라는 그러한 서비스 로봇도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물류 로봇도 다양하게 지금 다양화하는 그런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연구 투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 로봇 같은 경우에도 보안 작업을 진행 중이 있다라는 이슈도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시스템 중에서 스마트 재고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무선 식별 시스템인 전자태그 좀 기반으로 물류 창고 등에서 네. 로봇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그런 적재되어 있는 재고를 스스로 좀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어서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 분명하게 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매출이나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딱 성장주라고 하면 기대감에 사실 올라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쵸. 미래에 있는 그런 가치를 프리미엄으로 지금 가격대에 적용한 것들이 보통 성장주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사실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도 많이 엮이기도 하고 다양한 테마에 엮이기도 해서 사실상 뭔가 가치로 보기에는 사실 아쉽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외국인 순매수세에 이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마 여기 보고 계신 분들께서 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스마트 팩토리는요, 각각 기기가 개별 공정에 알맞은 일을 좀 스스로 판단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그리고 그 실행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정보를 취합하고 그리고 분석하고 주문, 그리고 완제품 출하까지 그러니까 모든 과정을 맡아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 스마트 팩토리고, 그리고 기존 자동화 공정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생각나는 기계가 있는 그러한 네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산 설비 자체가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뭔가 유기적으로 변화를 주기에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 그렇죠. 팩토리가 유망되는 그러한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네, 드리면요.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요. 당연히 이 부분도 눌림목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고 아까 제가 오다가 확인을 했는데 수급이 사실 순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보고는 왔지만 네.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외인 물량이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보여졌기 때문에 매수 전략은요. 2,8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휴림 로봇에 대한 전략, 가격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데 오늘 조금 팔고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로봇 산업 전반적인 앞으로의 성장세를 기대를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휴림 로봇의 가격 전략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 새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테마 새끼입니다. 공작 기계 섹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로봇 인공지능 역시 계속 이야기 드렸죠. 수산 관련 테마도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세 가지 공작 기계, 로봇 인공지능 그리고 수산 관련 테마인데요. 어떤 테마를 골라주시겠습니까? 저는 역시나 네, 로봇과 네. 로봇 인공지능 네. 오늘 로봇 특집인가요? 네, 로봇 특집인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 미중 네. 관련해서 그래서 뭐 요소수 관련, 뭐 희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물론 지금 뭔가 테마성 장세, 물론 이 로봇 또한 테마성 장세일 수는 있지만 테마성이 좀 짙은 그러한 섹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좋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좋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네. 로봇 인공지능 쪽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네네. 기업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52주 신고가를 어제 갱신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족보행 로봇의 국내 유일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냐면 앞서 유일 로보틱스나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받쳐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네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주로서 이 로봇 분야에서 로봇 섹터에서 좀 강하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가져와 봤고요. 22년 1분기나 21년 그러니까 22년 1분기의 매출액이 21년 매출액의 41% 정도나 해당하는 그런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23년도부터 좀 본격적인 실적 궤도에 안착한다. 뭐 96%나 뭐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족보행 로봇 말고도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천체 관측 시스템인데 이게 또 정찰이나 그리고 위성, 탐색 등 군사 목적, 지금 방산주도 좀 좋은 모습도 그렇죠.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으로도 테마가 엮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로봇 에서 실적주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뭐 45% 증가 예상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네. 실적을 체크를 해가면서 모아가는 그러한 전략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가 보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격 전략도 좀 주실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요 26,000원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네.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오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확인을 해봤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휴림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방승재 실장이 로봇 특집으로 세 가지 준비해 오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주목되는 테마와 종목들이었습니다.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승재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